더 이상의 설비 투자는 계약금 들어온 걸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주를 성사시켜 주십시오. 기왕이면 명망 있는 해운사의 배를 첫 배로 짓고 싶어요. 이름 없는 해운사의 배 여러 척보다 한 척이라도 권위 있고 명성 있는 선주사의 선박이면 좋겠는데요.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진 아니지만. 원동조선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독부에 설치된 600톤 골리아 크레인 두 기가 모두 붕괴됐어요. 월드해운이 원동조선에 발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LOI만 주고받은 모양인데요. 메인 크레인이면 선박 건조는 불가능하겠는데요. 선주들이 경악을 하겠지. 납기 지역으로 막대한 손실이 올 텐데. 선수금 반환 받고 다른 조선소를 찾는 선주들이 생기겠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수주 잔량이 많아서 영향을 안 받겠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원동조선의 수주 잔량은 97척입니다. 에레니석 4척, 파나막스 벌커 13척, 캄사르막스 벌커 25척, 아프라막스 탱크 17척, 8500 TEU급 컨테이너 11척을 수주 잔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 그 정도면 해운 시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벌써 용성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 동향도 알아봐요. 그리고 바로 월드 연축 움직임대 파악해 주세요. 원동조선에 맡겼던 걸 새 조선소에 맡길 가능성이 크니까 한센 해운사 생길 손실을 메꿀 좋은 기회입니다. 서두르세요. 차오 씨와 통화했는데 월드 연이 원동 사고로 성과가 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새로 입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홍콩에 가서 차오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 실장 사인했어요? 바람 맞았습니다. 그럼 바로 보고를 해야지 왜 거기 그러고 있어요? 맥 빠져서요. 발주 취소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맥 빠져서 골프라도 치고 오려고 거기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도크가 비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귀국할까요? 아니요, 홍콩으로 가요. 홍콩이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월대원으로 가서 차오 씨부터 만나요. 현재 상황 정리한 거하고 기술사에서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강 씨랑 같이 수시로 확인하고 연락 끊기지 않게 해요. 월대원 입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따내야 됩니다. 사양서가 왔습니다. 제 방으로 오시겠어요? 이 방이 낫지 않아요? 예, 뽑아서 가져오겠습니다.